자신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해요. 나도 동의합니다. 예. 외교는 외면당했고 안보는 안보였던. 그렇죠. 이 과정들이 그 대표적으로 외교 안보 영역이다. 예. 그다음에 특히 그 이 동북아를 그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관계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.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고 중국 건드려 가지고 불바다 발언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에게는 그 끊임없이 호구 잡혀서 그 싸다 바치고 미국에게는 싸다 바치고 빰 맞고 뺏기고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큰 변화나 진전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한러 한중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그게 바로 무역과 연결되고 한국 경제와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가 정말 그 붕괴 직전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. 그다음에 실제 미국과 일본에는 싸다 바치고 받은 대가가 전혀 없다라는 게 그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. 전혀 없다. 그리고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더 압력을 받고 더 뺏기고 있다. 뺏기는 데 있어서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은 미국과 일본에 유리한 그들이 바라보기에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훨씬 더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우호적인 관계로의 개선은 쓸 수 없는 단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실제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게 있어. 뭘 받았나 했더니 핵 느낌을 받았어요. 핵이 있다는 느낌! 느낌적인 느낌! 가이거 계수기를 대도 나오지 않는 그 핵이 뭔가 가진 것 같은 느낌. 김태호가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? 핵이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거를 일본과 공유하겠대요. 또 핵의 느낌을 공유하겠대. 아 정말 진짜. 네. 그리고 또 일본으로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? 예, 오염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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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, 그것도 좀 그 뒤로 가면 윤석열. 예, 나오는데. 예, 이제 와 진짜 이렇게 깡통. 으로 모욕당한 적이 또 한 번 있었는가? 없었죠. 그 북한이 만약에 지금 뭐 그 핵 협상 그룹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심각하고 중요했던 문제면 네. 북한이 연일 논평 내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그 맞아요. 남한하고 그 미국을 공격을 했을 거예요. 네. 근데 북한의 논평이 안 나와요. 왜 그럴까? 김여정이 딱 한마디 했어요. 윤석열 모질이. 그 한마디 하고 나서 논평이 안 나와요. 그다음에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도 거의 논평을 안 냈어요. 그 앞에만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논평 내고 불량난 하지 마라 다 죽을 수 있다고 그 대만 해역 건들고 나서 난리 법석을 피웠잖아요.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거의 논평이 안 나와요.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핵 느낌이면, 그 느낌을 북한은 더, 이 심하게 받아야 되고, 그리고 중국은 더 심하게 떨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정작 떨어야 되는 이들이 안 떨어!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정반대로 걔들은 본질과 실질과 그 다음에 구체성을 다 평가해서 아무것도 아니네. 아이고 저 머지리. 아니 저 핵 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래. 북한하고 중국이 네, 핵 인지 감수성이 떨어져. 아~ 김태우만한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냥 핵에 대한 서류의 정보만 톡 던져줘도 어머나 핵이 나한테 있네. 어머나 너무 무섭네.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데. 그렇지.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하고 윤석열이 이제 핵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이야기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. 야, 그렇게 열심히 핵 느낌까지 느끼면서 마련한 그런 테이블인데 그거를 기시다와 공유하냐? 야, 근데 기시다와 공유하는 것도 재밌어요. 여러분들 그 이 핵 협상 그룹의 성질이 뭔지 아시죠? 이제까지 계속해서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갖다가 대한민국 그 외교부하고 미국의 그 국무성이 계속 해왔었어요. 예. 그 1년에 한 서너 차례의 이러한 과정과 그 토론들과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눠왔던 것들을 기억을 높인 거예요. 대한민국만 기억을 높인 거예요.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논의를 주재하겠다. 왜요? 아니 그게 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 핵에 대해서 그냥 맨날 그 핵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요. 왜 많이 아냐?
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출마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? 누구예요? 탈원전과 관련해가지고 반대하는 어. 서울대 원자력과 관련된 교수들, 그 다음에 연구원들 많이 만났잖아요. 어. 그래서 핵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. 그리고 일본의 핵발전소 폭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사능에 그 오염될 가능성이 없다! 라고 했던 것들도 부산일보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. 핵에 대해서 뭐 왜 몰라. 핵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저렇게. 아니, 난 또 배가 너무 나와서 핵거리 얘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잘 안나 그랬지. 예, 그래서 핵협상그룹은 딱 그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미국의 그 이 외교를 담당하는 미 그 국무부 장관의 그 컨트롤 하에 핵 협상이 있었었고 대한민국은 외교부 장관의 컨트롤 하에 핵 협상이 있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국무부 장관이 컨트롤을 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하던 거 대통령이 하는 게 핵 협상 그룹입니다. 쪽팔리지 않습니까? 이제 장관들 끼는 자리에 대통령이 가서 네. 어? 글을 갖다가 이제 공유했다고 와 이거 대단하다 이지 좋아 그러니까 좋아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의 한 그냥 주 대접 받는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 대접 받아도 좋아. 근데 어. 이제 이걸 이제 기시다고 이제 공유를 한다. 기시다가 오냐? 자, 이 내용도 한번 봅시다. 그 핵 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이 듣는 자리예요. 그렇죠. 어 그래서 최소한의 외교적 의전만 갖추는 게 이제까지 핵 협상이었는데 네. 이제 대통령이 오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겠지.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미 동맹하고 그 일미 미일 동맹은 그 격이 완전히 달라요. 그렇죠. 그리고 한국과의 미국의 관계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훨씬 더 깊고 그다음에 구체적이에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왜 핵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더군다나 격까지 낮춰서 아니 기시다가 거기 외무부 장군 장관 노는 자리에 올 것 같아요? 안 오죠. 그러니까 그 자체 이 자체가 다시 그 말이 안 되는데 언론들이 이걸 안 짚어주는 거야. 왜 안 짚어주죠? 이걸 갖다가 지들도 모르나?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의 성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. 근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차죠. 웃기죠. 모독이지. 조롱이고. 조롱. 아우 야. 네 뭐 원해. 뭐 그래? 너 끼고 싶어? 예. 야 와 와 와. 야 격도 낮은데 끼고 싶다면 와. 뭐 너 네 스스로 장관급 되겠다는 아우 좋아. 이러는 거예요 지금. 그러면서 개목걸이 줬잖아 선물로. 아 그래요? 어. 그거는 몰랐어. 미국이 실제로 네. 선물 준 것 중에 개목걸이가 있어요. 기타 말고. 어. 그래서 너 개 집에서 많이 키운다니까 이거 갖다 써. 근데 솔직히 그게 그런 의미겠어요? 네,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샌다고. 그런데 문제는 그 이 자신의 성과로 이걸 갖다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정말 기가 차요.